자, 이제 우리 네 번째 거리 왔는데요. 네. 아, 뭐 지난주 그 말이죠. 마지막 파 3홀. 아. 야, 이 진짜 허링홀인데. 진짜. 와! 아. 와! 아, 조금 더. 아이고. 아, 우리 연프로 멋있었어요. 허링 아까웠어요. 좀 케이크 타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세 홀을 말이죠. 네. 똑같이 실익선 볼 다섯 박스와 요넥스 드라이버를 우리 세 사람한테 또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지난주에 우리 이현 프로가 말이죠. 이 구독자분한테 이렇게 그 기정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이선재 프로가 좀 따서 한번 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가시죠. 네. 여기 어렵습니다. 400m예요. 네네네. 바로. 네. 바로 한번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리가 많이 엄청 나가시네. 너무 많이 나셨어요. 아이, 거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자, 그린 많이 나가는 사람하고 칠 때는 내가 더 가볍게 쳐야지. 따라가다가 큰일 나니까. 예. 네. 자, 더 가볍게 칩니다. 저는 연프로보다도 더 가볍게 칩니다. 아, 방향 좋습니다. 아, 이거 뭐 드라이버가 말이야 한 30m 딱 차이 나는 것 같아. 아, 야, 가까스러. 자, 가시죠. 네. 네. 오케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2홀은 세컨샷도 긴장감이 많네요. 아, 2홀 나는 만만치 않네요. 나는 승문 안에서 2홀을 나는 정말로 좋은 코스로 보거든요. 정말 베스트가 여기는 정말 샷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2홀이 2홀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쁜데. 네.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안 좋네. 벙커를 빠지면 그렇죠.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나와도 안 좋고 진짜 그래요. 라이도 안 좋고 해서 오른쪽 벙커 보고. 야, 여기는 오른쪽 봐야 돼요. 네. 오, 나이스 드로우, 나이스 드로우. 야, 이거 올라갔다 이거. 오, 나이스 드로우, 나이스 드로우. 야, 이거 올라갔다 이거. 아, 조금 짧네요. 아,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샷, 나이샷. 아, 역시 잘 치네. 감사합니다. 야, 180, 200야드네. 넘어가. 아유, 좀 괜찮네, 괜찮네. 우리는 안 빠졌는데. 네네네. 아, 너무 핀을 보고 쳤어. 아, 여기서 핀을. 진짜 쉽지 않나요? 이야. 와, 우리 이현 프로 뭐 너무 많이 나갔네. 50m 차이 나네, 50m. 여기서 잘 쳐야죠, 뭐. 화이팅. 네. 네. 나이샷. 아,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버디 찬스. 자, 버디 하면 트로피가 있는데 왜 우리 버디를 못하지? 자꾸 잊어버리고 치나? 제일 먼저 한 사람한테 주거든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아~ 제일 먼저 한 사람한테. 네. 저도 그럼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인. 네.
저런 상황이 러닝 어프로치를 하기 좋은 곳이죠. 네. 난 내가 생각할 때는요, 어프로치를 굴릴 수 있으면 무조건 굴리는 어프로치가 유리하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굴릴 수가 없으니까 띄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오, 좋다. 오, 나이스. 야, 잘했다. 이거 들어가겠다. 버디, 버디. 아. 너무 됐다. 야. 방향이 너무 좋았어요. 어, 잘했어요. 네. 나이스. 잘했어요. 버디, 옥트로피. 아, 그러니까. 저 오늘 꼭 가져가고 말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지금 이순 옆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나는 말이지, 물에 안 빠져서 다시 쉬어야 될 거. 해자던데, 물에 안 빠졌어요. 와.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조금 짧았어요. 자, 옥트로피!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약하다. 아, 멋져다. 오케이. 컨시 나이스 바. 감사합니다. 아, 그 내리막인데. 그러니까요. 살짝 내리막인데. 갈 줄 알았는데. 좋아요. 좋아. 들어가서. 나이스 바. 좋아. 들어가서. 나이스 바. 좋아. 들어가서. 나이스 바. 감사합니다. 아, 어, 나이스 바.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두 사람이 그렇게 잘하면 나는 여기서 프레스 받잖아요. 요거 약간 오른쪽이 좀 높죠?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른쪽이 높아. 오른쪽이 높아요. 힘이 들어간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른쪽이 높아요. 아, 그게 맞아. 딱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네. 확 휘네요. 네, 확 휘어버려. 아, 아쉽다. 아쉽다. 야, 아쉽다. 또 네, 여기서 내가 1등에서 그 나도 한번 기부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그 두 사람 말이죠. 네. 아마추어 골프를 가르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 아, 정말 이분은 어렵다. 어떤 분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이현 프로는. 많이 아는 분이 제일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요즘 사실 이런 여러 유튜버 있잖아요. 막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건 이렇게 하라시라는데 프로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건데 왜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해시키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우리 이순재 프로 어떤 사람이세요? 저도 엄청 공감이에요. 아시는 분하고 대화하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아, 좋죠, 맞아요. 막 서로 토론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는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아시는데 고집이 있으신 분? 맞아, 맞아. 아, 맞아. 나는 이게 맞다고. 근데 그러면 네, 아까 후루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틀린 스윙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이를 이렇게 조율하는 게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요새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참 레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다 존중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네, 또 맞아요. 가르치는 방식이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표현에 또 이해하는 사람의 이해력에 따라서 그 레슨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 문제가 이제 배우러 왔잖아요. 내가 막 임진환한테 배우다가 이제 이연프한테 갔어요.
그럼 임진아한테 배운 걸 버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버리고 이연표한테 탁 맡겨서 이렇게 가면 금방 좋아지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이연표 레슨을 받아들이니까 못 넣는 거야. 자, 이번에 말해 파3홀에 또 왔습니다. 125m인데 아, 여기가 뭐 조금 길면 정말로 또 어렵고요. 짧으면 여기가 아주 짧은 홀일수록 사실 우리가 뭐가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도 이벤트 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아, 자, 제일 좋은 거네요. 네, 네. 부모님 요즘 건강하시죠? 네, 열심히. 뭐 정말 시니어 대회 나가서 정말 지금도 네 어저께도 시니어 대회 나가셔서 네. 원한다 치셨다고 좋았어요. 대단하시다. 자, 그래서 이분의 니어핀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제외입니다. 아, 네. 두 분 중에 니어핀 한 분, 자, 두 분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맛있어요. 네? 아, 지금요? 네. 먹어볼까요? 니어핀 한 분한테는 옥트로피와 관절복응 한 세트를 드립니다. 아, 옥트로피. 네, 이 관절복응 되게 비싸요. 아, 그래요? 먹어보세요. 관절에 좋은 관절복응. 아, 맛있네요. 네, 맛있죠. 네, 무릎이 안 좋은데 나은 것 같네. 자, 우리 연프로 갑시다.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125m. 135, 140 약간 앞바람. 저도 9번 아이언으로 살짝 치겠습니다. 야, 이번에 아버님 생각하고 친 것 같은데. 와! 오! 호령은! 아! 이연프로 이번에 아버님 생각하고 쳤죠? 아버님 생각하고 쳤죠? 아버님! 아버님 생각하고 치니까 바로 가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효자샷. 부모님이 나도 저 지금 생존에 계시면 나도 멋있게 이연프로처럼 멋있게 한번 쳐보겠는데. 아, 하여튼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일어났다,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아이고. 아, 잘랐어요. 컨텀상. 일어났다. 갑시다. 네. 이제 우리 저 이선재 프로, 저 앞에서. 선재 프로가 효도할 네. 시간. 네. 자, 우리 이선재 프로도 부모님 네. 생각하면서 샷 하시기를. 효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 들어. 더 왼쪽, 더 왼쪽. 끝나? 아, 좀 짧다. 아, 자, 이래 되면 니어핀은 우리 저 이연프랑이 돌아갔습니다. 아, 너무 좋다. 효도 심이 부족했나 봐요. 아버지! 아, 우리 이연프로 버디 찬스. 네. 자, 어프로치라도 어떻게 하나 들어가서. 나이스! 가서, 예. 옆 라이가 많을까요? 약간 훅 라이에요. 네. 너무 많이 봤나? 너무 많이 봤나? 오케이. 나이스 바. 감사합니다. 원시트. 감사합니다. 자, 버디 추라. 네. 이번엔 좀 자신있게 쳐보겠습니다. 네, 좀 자신있게 치세요. 예, 뭐, 저, 부모님한테 효도할 거 다 타셨는데 뭐. 아, 오늘 퍼트가 오늘 퍼트가 나이스파 코스를 말이죠. 이 저 성문안 처음 와서 그래요. 아, 다시 와서 도전해 보고 싶네요. 네. 아, 역시. 네. 아, 이거 파. 어이구, 어렵겠다. 네. 아, 자, 우리 저 이 옥고트로피 이게 옥이에요. 이게 한번 만져봐야 돼.
안 만져봤어요. 우와 여기까지. 네, 우와. 이쁘죠. 자 뉴리스트 자 이현 프로. 주체가 임진왕 클라스예요. 드리겠습니다. 저 이 니어리스트 이걸 처음 타봐요. 아 그래? 아 그게 하기가 프로들이 이런 상황 없잖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관절 복근도 타시고, 복근도 타시고. 아 버디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말이야. 마지막 골 마지막 골. 자 이제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500m 파5인데요. 왼쪽 도그레기예요. 저 안쪽 벙커 있죠? 네. 거기 빠뜨린다고 치면 돼요. 저기 왼쪽 벙커. 네. 요 방향이에요. 네. 요 나무를 넘기면 돼요. 크다.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네. 아시아 더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조금 근데 너무 왼쪽 가면 또 계좌들이라. 자, 아 그 방향이군요. 네, 가시죠. 이게 파 5인데 드라이버 잘 치면 투원 찬스 있어요. 네. 아이샷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끈이 열렸어. 네? 응. 오케이. 나이스. 아, 넘기는 게 150이에요? 네, 150이에요. 7개천에서 그린까지는 몇이에요? 아,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네요. 잘 안 맞으면은 빠질 위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네. 확률이 60% 되지 않으면 안 치는 게 좋거든요. 아, 정말요? 네. 40% 정도의 어떤 락키를 가지고 치면 안 돼요. 아. 내가 확률이 60%는 안전하다 하면 글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전 안전하게 그럼요,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몇 메타죠? 아, 255m. 가겠습니다. 아. 야, 이 넘어가야 되는데 벙커 넘어가야 되는데. 벙커 넘어가야 되는데.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넘어간 거 같은데요? 넘어가신 거 같아요. 네. 누워서.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굿샷. 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네, 타고 갑시다, 이제. 벙커 전. 네, 풀로 네, 쳐야 돼. 야, 이제 뭐 어두워지네요. 아. 네? 오케이, 굿. 굿샷.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나이스. 날씨가 차니까 공이 안 나가네 이제. 안 나네요. 응? 빵카죠. 5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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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탑핑이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탑핑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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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음이 급해갖고 그냥 어두우니까. 50m요? 55m 나오고요. 지금은 내리만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자, 버디 하나 하자. 조금 더 굴르고. 나이스. 나이스. 아, 조금 짧았다. 야, 이제 어두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거리가. 근데 라이트 골프 치시는 분들은 또 잘 쳐요. 아, 저는 진짜 못 치겠어요. 네. 저는 라이트 치면 진짜 못 치거든요. 저도 못 치. 아, 버디 찬스. 네. 고! 고고 쭉. 에이, 어두워서 영 보이질 않아. 쉽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맞아요. 자, 내가 먼저 칠게요. 네. 나이스 터치. 나이스. 아, 보기. 많이 봐요? 예? 똑바로 오네. 이제 나 풀 라인 줄 알았냐. 안 보여가지고. 이게 라인이 잘 안 보여요. 예. 나이스. 예, 보기. 이 정도 맞거든요. 자, 컨시드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버디 하시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버디, 버디.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게 뭐 아니 마지막으로 너무 어두워서. 네, 아,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말이죠. 예, 우리 이연 프로가 아, 2분 파로 또 세월 이겼습니다. 그래서 실릭션 볼 네. 다섯 박스. 네. 요넥스 드라이버 하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네. 제 이름으로 전반 라인을 했으니까 네. 이번엔 이선재 프로 이름으로 아, 그러면 또 구독자분들에게 아, 선물 좋습니다.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재 감사합니다. 프로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 말이죠. 이렇게 그 저희들 오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임진왕 클래스에서 이 파우치를 만들었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두 분 앞으로 정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골프들을 위해서 좋은 내선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골프 발전에 우리가 기여하는 거거든요. 노력해 주시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재 프로입니다. 저는 두 분의 프로님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피니 씨 팔로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그 내용의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에 나오면은 압박감이랑 긴장감 때문에 이 스윙이 자꾸 작아지시고 피니시가 안 나오신다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압박감 속에서 크고 예쁜 피니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밍을 하시고 똑같이 백스윙을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엄지랑 검지의 이 손가락을 목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엄지하고 검지 손가락 이 삼각형을 목표 방향으로 쭉 뻗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삼각형이 하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뻗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슬라이스가 나올 거고 하늘을 보게 되면은 팔로우가 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이 만들어진 이 삼각형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으로 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모양보다는 훨씬 멋있는 팔로우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오른쪽 어깨, 여기가 최종 목표 지점을 본다고. 근데 이거는 유연성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만큼이 달라져서 꼭 무리해서 돌아가지는 않으셔도 괜찮은데, 뭐 마음가짐? 마음가짐으로는 목표 방향을 쭉 보고 내 오른쪽 어깨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까지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멋있는 피니쉬가 나오실 겁니다. 한번 쳐볼까요? 백스윙 봤으면 크게 목표 방향으로 팔로, 목표 방향으로 팔로 가서 피니쉬. 여러분도 예쁜 피니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유튜버 임진환 클라스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인기 유튜버인 임진환 클라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진환 프로님이랑 진짜 오랜만에 라운드 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주니어 때 빼고 진짜 오랜만에 출연한 것 같이 라운드를 한 것 같은데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신다면 꼭 버디에서 옥트로피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임진환 프로님 정말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집에서 경사가 났다 진짜 영광이다 하고 오늘 하루를 엄청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왔어요. 나이에 비해서 임 프로님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요새 골프 치는 분 중에 임진환 프로님 모르시는 분은 진짜 절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회원님들도 저 레슨 동영상 잘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임진환 프로님 레슨 본다라고 하시면 아! 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임진환 클라스가 다른 채널하고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요? 진짜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레슨이 너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한테 맞는 레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거를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진짜 존경하는 레슨 프로님으로 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버디 중에 한 명으로서 여기 나온 거를 경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버디로서 이 임진환 클래스를 응원할 거고 정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0 마지막 영상이라고 들었는데 시즌도 이제 끝나가고 치워지고 있으니까 꼭꼭 다치지 않으시게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골프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디 여러분, 올해 2022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임진환 클라스를 굉장히 사랑해 준 만큼 저희 임진환 클라스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준 만큼 임진환 클라스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마침 롯데 렌탈에서 기부금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임진환 클라스에 참가한 2022년도 셀럽분들이 모두 버디를 20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디 하나에 100만 원씩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어디에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사실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아픈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롯데렌탈에서 기부해 주신 2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었다면 또 이런 때 기부금이 모아지지 않았을 텐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임진환 클라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는 만큼 저희들도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고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도 저희 임진환 클라스 사랑해 주시고 또 잘못했을 때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